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32강전 경기. 앞선 1부에서 바로 1조의 박지호 선수와 김선기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두 선수 오프라인 예선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일단 뭐 경기 결과를 통해서 바로 김선기 선수가 2대1로 박지호 선수를 꺾고 6차 시즌 마이너리그의 마이너리거가 됐습니다. 합류를 했고요. 이제 남은 자리는 모두 23자리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자리가. 자, 이제 두 번째 2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변영태 선수와 심소명 선수가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또 한 명의 마이너리거로 탄생하기 위한 변영태 선수의 도전. 예, 변영태 선수 그 5차 마이너리그에서는 예선 4강에서 그 한비팀의 박영민 선수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차 마이너리그 오프라인 예선에서는 진영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네요. 네. 좌우전 4승 2패. 변영태 선수가 예전에 그 마이너리그 최종 예선에서 보여줬었던 경기, 뭐 이런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좀 독특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영태 선수가 바뀌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영태 선수를 맞상대할 심소명 선수입니다. 참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임년 선수 잡아내면서 데뷔를 하고 메이저리거까지도 됐다가 뭐 마이너 예선 탈락까지도 해보고 이젠 신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것저것 맛볼 거는 거의 다 맛봤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초에 보여줬었던 빅리그에서의 올킬 능력, 네, 그 폭발력만 오늘 보여준다면 가능성이 보이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변영태 선수와 심소명 선수의 얼굴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뭐 아까 저희가 이 오늘 방송에 도입 때 말씀을 드렸었죠. 지호가 현재 성적이 가장 괜찮다. 네. 변영태, 박영민, 이주영 이 세 선수가 도전해서 이 세 선수 모두 지금 이 자리 32강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또 한 명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펜텍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9명이 도전해서 6명이 살아남아 있는 전반적으로 참 괜찮은 성적입니다. 그렇죠. 심소명 선수, 안기효, 김상우, 서기수, 이재양, 정영주. 그렇죠. 예, 고르게 지금 그 마이너리그 최종 예선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 많은 선수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같은 팀 소속 선수의 입장으로서 뭐 첫 번째 경기 자신이 잘 일단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나머지 선수들도 그것을 보고 자극을 또 받겠죠. 네. 예, 또 심소명 선수는 이 펜텍인 큐리텔 큐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적의자가 없기 때문에 심소명 선수가 뭔가 보여주고 메이저리거까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메이저리거가 되고 또 좋은 성적만 보인다면 확실한 그 펜텍 앤 큐리텔 큐리어스의 네. 저그 에이스도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습니다. 펜텍은 심소명, 안기호, 김상우, 서기수. 그 중에 말씀해 주신 종족 중에 저그는 심소명, 이재항, 정영주. 이 세 선수가 지금 이번 32강에 와서 경기를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 역시 3전 2선승제로 경기를 펼칩니다. 첫 번째 전장은 마찬가지로 루나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테란드 저그가 12대 19로 저그가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팀리그 같은 경우에는 테란드 저그 뭐 전적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상당히 밸런스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개인 리그에서는 좀 뭔가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첫 경기와 세 번째 경기가 저그가 좀 테란드 상대로 많이 앞섭니다. 예, 두 번째 경기인 그 인프로 다크닉 파트2는 테란드 저그가 8대 8이라서 똑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변영태 선수는 첫 경기와 세 번째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무조건적으로 잡아내야 되겠죠. 루나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변영태 선수 4차 마이너리그 이후 한번 쉬고 그리고 이 지호팀 전원 이 방송리그 진출을 위해서 이제 첫 관문 이번 1라운드를 두드리게 될 것이고 심소명 선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데뷔는 화려하게 했습니다. 쓴맛 단맛 뭐 메이저 마이너 다 맛보고 지금 오프라인 예선까지 거쳐서 마지막 관문 방송 또 경기를 펼치게 마지막 관문에 서 있습니다. 자, 두 선수 3전 2선승제 경기를 펼치게 된 첫 번째 라운드 루나에서 두 선수의 첫 번째 대결을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돼 있네요. 예, 지금 조이는 다 한 듯한 모습인데요. 네, 아직 좀 준비가 덜 끝났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자, 예. 두 선수 지금 경기가 조인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가 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예. 지금 그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예. 두 선수의 그 과정을 좀 보면은 변영태 선수는 그 진영수 선수와 임정호 선수가 붙어서 진영수 선수가 임정호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변영태 선수를 맞상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영태 선수는 그 진영수 선수를 2대0. 심소명 선수는 처음에
오영정 선수를 아, 더 염태양 선수를 상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염태양 선수를 꺾고 오영정 선수를 2대 1로 꺾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염태양 선수나 오영종 선수나 모두 다 프로토스 유저죠. 예. 예, 그래서 프로토스 유저를 두 명이나 탈락시키면서 지금 심성훈 선수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예, 염태양 선수도 그 예선전에서 이름을 많이 보였던 선수인데 아직까지 또 이렇게 마이너리그까지 올라오지 못해서 아, 좀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대략 한 2년 정도는 본 것 같거든요, 저 이름을. 네. 날이 갈수록 MC 게임스타 리그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문들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저들의 실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선수 첫 번째 가문 1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선 진출전 2조의 경기가 되었다. 두 번째 조, 변혁태 선수와 신소명 선수. 자, 지금 변혁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가 지금 벌써 마이너리그에 가 있고요. 신소명 선수도 합류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배 이 선수가 먼저 두 번 경기를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두 선수 1라운드로 라이스펠 차지입니다. 한 조각만 맞춘 마이너리그. 예, 마지막 조각, 말하자면 이 오프라인 예선 통과하고 오늘 이 본선 진출전 마지막 조각만 저희가 갖다 끼우면 됩니다만은 변형태 선수가 허락 끼우게 내버려 둘지 기대가 됩니다. 투더드 1라운드 루나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심소명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시입니다. 8시 쪽에는 변형태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변형태 선수 8시 그리고 루나에서 11시 쪽은 심소명 선수. 변형태 선수는 참 이 헤드폰, 헤드셋을 앞으로 쏟아지듯이 쓰죠. 네, 독특합니다. 뭐, 그렇죠. 뭐. 다 선수마다 다르죠. 뭐 마우스를 좀 자신의 몸쪽에 붙여서 쓰는 선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놓고 쓰는 선수도 있고 뭐 집에서 한다면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렇게 일렬로 놓지 않고 그 모니터 바로 옆에다 놓고 이렇게 마우스를 쓰는 사람이 있듯이요. 예. 아직까지 저 헤드셋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팀에서 경기 연습을 할 때는 뭐 주로 헤드셋을 완벽하게 착용. 저희가 지금 이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진 않겠죠. 저런 장비를 그대로 다 사용하면서 쓰지는 않죠. 뭐,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큰 헤드폰을 쓰면서 경기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변형태 선수, 뭐, 헤드폰 쓰는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저 헤드폰 같은 경우에 귀를 막기 때문에 답답해 하는 그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안 끼고 연습하는 사람이 많죠. 네. 답답하다가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 전혀 이제 무아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 변형태 선수의 오프라인 예선, 예선 4강에서 진영 선수, 이대영, 그리고 최근 선수 MBC 무비스페 팀리그에서 코리아를 상대로 2킬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뭐, 이윤열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팀리그 예선에서 보니까 소리를 아예 안 듣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편이 확실히 좀 더 집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심소명 선수의 경력을 좀 보죠. KT 부전을 올킬로 장식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김동수 그 선수 시절에는 예. 그 사운드를 전혀 안 듣고 뭐 음악 들으면서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도 막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동물적인 뭐 감각 이런 거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음악만 듣는 선수는 종종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소리를 아예 안 듣고 그냥 예선 현장에서 누가 또 주변 상황이 좀 조용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선수 게임하는 소리도 들릴 테고 막 이럴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투베럭스입니다. 예. 변형태 선수는요? 예. 투베럭스는 투베럭스인데, 머리는 지속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었죠? 드론이 들어오질 않고 그냥 돌려서 나갑니다. 추가 머린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쉽게 잡히기 때문에 죽을까봐 그러는 거죠. 예, 돌아가는 거죠. 더 살고 싶겠죠, 드론 입장에서는. 자, 앞마당 쪽으로 이제 드론 용.
경기가 예. 시작했고요. 예. 예. 테란의 지금 베록스를 봐야 되겠는데요. 예. 게스트 체크를 안 한다면 이거 아니 그냥 가서 그냥 가만히 센터 짓겠다는 거죠. 네, 멀티죠. 예. 투베락스만 올린 이후에 리파이너리도 없는 변영태 선수. 네. 커맨 센터입니다. 아까 영태양 선수와 이 또 이름이 좀 헷갈렸네요, 제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선수들이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 스타리그들 초창기에는 선수들 선수의 수가 상당히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선을 해도 이렇게 많이 붐비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상당히 많죠. 이름이 참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같은 이름도 이제 많이 생겨났고요. 예, SK텔레콤 T1팀의 그 신인 저구유저 윤종민 선수가 있고 그렇죠. KTF 매직S팀에는 윤정민 선수가 있고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름 똑같은 선수들도 있고 네. 그렇죠. 선수 층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좀 독특한 게 좋죠. 그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빨리 딱 흡수하지 않습니까? 임성춘 예. 예. 좋죠. 예. 아주 이름이 기억이 많이 나죠. 뭐 보통은 좀 어렸을 때는 자신의 뭐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어울린다 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커가지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임성춘 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자신이 즐겨 쓴 아이디가 또 제2의 이름 아니겠어요? 네. 예. 아유 그러네요. 인투 더 레인. 예. 인투 더 레인. 그런 게 또 있었기 때문에 인투 더 다크니스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인투 더 MSL도 있고요. 예. 뭐 전혀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거의 유사하긴 하네요. 네. 히드라리스크 댄입니다. 그리고 네. 크리콜론이랑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도가 간단해지죠. 얼마나 괴롭히느냐입니다. 테란이 일단은 앞마당을 가져가고 난 이후에 타격을 어느 정도만 줘서는 테란이 한방병력이 조합됐을 때 그거 못 막아서 경기 패배하는 저구 유저들 대단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까다롭게 공략을 하느냐가 문제죠. 예. 자, 예. 러커를 다수 생산하면서 저글링과 뚫기는 좀 힘들죠. 테란이 벙커 지어주면서 쉽게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생산하면서 추가 멀티 가져가야죠. 자, 커맨드 센터를 내리지 않고 네. 바로 위에서 SB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생산을 하네요. 네, 엔지니어링 베이. 심소명 선수는 스파이어까지 올렸습니다. 네. 더블 커맨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싫다 보니까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분명히 멀티에 내려앉는 시간은 늦겠다고 하겠지만 네. 그동안 뽑아놓은 SCV의 양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쩌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자원 채팅할 것 같네요. 예, 순식간에 활성화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SCV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둘은 대기 중 그리고 변형태 선수 일부 경력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큰 코너니 넷! 스마이어! 이건 좀 상대방에게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혹시 뭐 드랍십이라든지 뭐 레이스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한 걸로 봐서는 뭐 심수명 선수 입장에선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나 보네요. 저... 스티프를 한번 써봤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압박이죠. 이거는 뭐 네. 자신도 앞마당 확장 기제를 가져갔는데 괜히 저희 유닛 활용하다가 다 죽으면은 또 앞마당이 그만큼 위험해지는 것이 당연하니까 일단 압박만 해주고 그 다음에 본진 쪽으로 회군해서 뮤탈리스트 막아야죠. 변영태 선수 베럭스 추가합니다. 베럭스가 3개가 되고요. 그리고 네. 뮤탈리스트가 나 뜨기 시작한 심소명 선수 터렛이 지어져 있습니다. 시부의 한 기종들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저그가 언제 멀티를 하는지 어느 방향에 하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근데 뭐 그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테란 입장에서는 더블 커맨드를 했기 때문에 더블 커맨드 상대방이 이 타이밍에 어느 곳에 멀티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앞마당 쪽만 잘 지켜내게 되면은 폭발적인 물량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유닛을 얼마만큼 뽑았든 어디에다가 해처리를 지었든 다 밀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변영태 선수 방어에만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자, 이제 두 끼 던지고 있는 심소명 선수. 그리고 예. 두 번째로 저지를 합니다. 쫓아가면서 소수 머리니 있는 거 예,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팩토리 짓는 SCV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 좋았죠. 추가로 뮤탈리스트가 예. 보이지 않는다면 러커죠? 네, 러커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처리를 앞마당 쪽에 짓는 것보다는 확실히 다른 쪽에 짓는 게 낫긴 낫거든요.
자, 러커와 뮤탈리스크 준비가 됐습니다. 이 뮤탈리스크 견제로 좀 이득을 많이 봤으면 모를까. 네, 차라리 그냥 러커, 선 러커 이후에 멀티 가져가면서 네. 네, 뮤탈로 체제 전환을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미 뭐 지났지만요. 예. 자, 러커와 뮤탈리스크 저글링으로 병력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앞마당을 뮤탈리스크로 흔들어 놓고 저글링 러커 추가되는 타이밍에 앞마당 확 달려들어서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뮤탈리스크로 심하게 흔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 확장 기지를 가져가게 되면은 해처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론 뽑지 유닛 안 뽑거든요. 그래서 병력의 순간적인 폭발력을 위해서 심도병 선수가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자, 네. 공인업이 완성되어 있는 변형태 선수의 병력. 예. 하이어벳도 3개나 있고 저글링을 큰힘 발휘 못할 수 있는데 벙커는 안전하게 하나 한두 개 정도는 지워놔야죠. 예, 신세경 선수 무섭게 치고 들어옵니다. 예, 뭐 지금 밀어버릴 거면 벙커 안 되고 대기 전에 가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걸어. 너무 지금 구석까지 몰렸는데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저 그렇죠. 러커 두 개가 저 가스 뒤쪽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가스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SCV에 분명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태가 됩니다. 자, 순식간에 여기까지 와서 데미지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좀 더 가까이 러커 번호 둘.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네요. 변형태 선수는. 예. 너무나 거침 없이 여기까지 내주고 마는데 변형태 선수. 예. 야, 지금 저 위치에 벙커 지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에 데미지를 입는데 저기에서 타격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뭐 적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달려들거든요. 저 병력 잡기 위해서 안 달려들고 저기에서만 쏘다가 병력 더 충원해가지고 한 번 더 밀러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확장할 거란 말입니다. 자, 러커는 하나만 치워냈습니다. 예, 커맨센터 들어야죠. 자, 커맨센터 그리고 컨센터 하나밖에 없는데요. 들어서 고쳐야죠. 앞마당. 아, 변형태 네, 당황했네요. 전혀 쏠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너무 당황한 것 같습니다. 빠져나간다. 그리고 러커는 적은 병력으로 시련을 거두고 있는 심소명 선수. 네, 벙커 하나에 그 화염의 단기 정도만 들어와 있었더라도 저글링들은 쉽게 달려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네. 순서를 밟아 나갑니다. 확장. 네, 화염에 또 3개나 있었는데 그 정도의 저글링에 너무 손해를 많이 봤네요. 그 저글링의 손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러커도 다수 살아남고 커맨센터 깨지고. 예. 심소명 선수는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만큼 심소명 선수는 더욱더 단단해져 갑니다. 아, 러커 진짜 또 투투가 됐고요. 예. 그 사이에 또 드론도 지금 앞마당 쪽에 다수 확보해놓고 슈퍼멀티까지 아주 그냥 매끄럽게 넘어가네요. 히드라 러커 체제에다가 이제 스커즈까지 생산해가면서 상대방의 그 뭐 배슬이라든가 예, 이런 병력들 잡아주기 위해서 또 신경을 쓸 듯한 그런 체제고요. 자, 사이언스 패스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타이밍이죠. 예. 예, 지금 이 공격 막히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변형태 선수는. 자, 예.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면서 나가기 시작한 변형태 선수. 커맨드 센터를 들어서 지켰으면은 지금은 본진 쪽에서 일하고 있었던 또 혹은 생산했었던 SCV를 빼서 앞마당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예. 이 심수명 선수가 지금까지 매끄럽게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테란이 앞마당 지켰으면은 추가 멀티가 늦고 뭐 하이브가 넘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남이 어떻게 뭐 괴롭혀가지고 커맨센터를 파괴시켰다기보다는 자신이 실수해서 파괴된 거거든요. 네. 자, 시즈몬드 앱스테이크네 그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는 심수명 선수 뒤로 살짝 빠집니다. 자, 스커지도 나와 있었었죠. 아까 어디선가 호시탐탐 사이언스 패스를 노리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패스도 생산을 못했고 패스 나왔어요. 예. 네, 지금 나왔나요? 패스 하나 나와 있었죠. 아까. 예. 자, 커맨드 센터는 건설을 이제 마저 했습니다. 패스 혹시 스커지 잡혔나요? 아까 하나 나와서 러커 하나를 치워냈는데 패스가 안 보입니다. 아, 예, 예. 뭐 그것까지 뭐 이것저것 다 또 이렇게 뭐 클릭해서 보기엔 또 힘들죠? 예, 배슬이 안 보입니다. 네, 배슬이 없네요. 화면상에 예. 아까 그 배슬이 이제 새로 생산된 배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파악이 예 안 되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가 저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나 싶네요. 만약에 이제 스쿼드에 안 잡혔다면은 그러게요. 예, 테란이 그 상대방이 지금 그 러커
위주로 그리고 저렇게 이제 러커가 보러 되어 있는 상태면 사거리 쪽으로 이동을 해서 탱크 시즌 모드를 했을 텐데 말입니다. 네. 자, 그 사이에 2시 예. 앞마당 쪽은 이미 심소명 선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워린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너무 급히 올라갈 건 아니죠. 탱크가 다수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저 시드라 러커 좀 값비싼 조합은 좀 복차죠? 저울링과 러커라면 좀 모를까요? 마음이 급합니다. 네. 근데 기다리면은 그만큼 또 저그가 병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세란 입장에서는 공격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네. 하지만 계속 제동이 걸립니다. 심소명 선수가 브레이크를 그렇죠. 계속 걸어주고 있습니다. 심소명 선수는 넓은 자리에다가 러커 보러우 시키면서 시간 끌고 병력 더 모아서 한쪽으로 치겠다라는 생각인데. 길고 내려가! 가스카이 러커들 보러 디펜스 매트릭스 쓰고 뛰어 나갔지만은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네, 병력이 너무 많네요. 뒤쪽에 히드라 리스크. 예. 10가나 나왔던 병력들 전열. 자신을 생각했던 건 분명히 이게 아니거든요. 포에서 지키고 스펙톨에서 탱크 모아서 느긋하게 전진인데 상대에게 아 지금 시간을 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네요. 코가 터졌습니다. 밀려 들어오는 병력을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탱크 하나 남습니다. 그자나도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입은 데다가 나가 있었던 병력까지 다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심소명 선수의 이 러쉬를 막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탱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커맨 센터 두 번째 깨지겠네요. 두 번째 커맨 센터 또 한 번 리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리페어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거에 멀티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병력 위주의 플레이였는데 좀 스캔 좀 뿌려본다거나 SCV로 러커가 어느 정도는 있다 히드라가 네. 어느 정도는 있다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자리를 잡더라도 좀 확실하게 좀 유리하게 싸울 수 있게 잡았어야 되는데요. 또 한 번 커맨드 센터를 깨고 빠져나가는 심소명 선수 자원이 이제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겠죠. 본진 자원 지금 포베럭스는 모두 돌아갑니다. 그리고 팩토리도 모두 가동 중입니다. 네. 역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만한 지금 유닛이 없어요. 배슬이 한 뭐 여섯 기 이상 정도는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저거는 어차피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불리한 아니니까 유닛 잡아주면서 멀티 다시 돌리고 병력 좀 모아서 잘 싸워주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올 수가 없겠네요. 더 이상 태클을 심소명 선수도 뭐 타고 있진 않거든요. 그냥 확장만 2시 앞마당 쪽 했고 나이스를 노리고 있는 거지. 히드라 러커의 조합이 원래 정말 강력한 힘 위주이기 때문에 뭐 태클을 보통은 좀 안 올리는 편이 많죠. 예, 태클 올릴 자원은 쿨템버의 투자에서 업그레이드 포기하게 했죠. 또 한 번 밀어붙입니다. 또 한 번 밀어붙입니다. 네, 위치가 너무 좋아요. 뭐 언덕 쪽에 그러면 언덕 쪽에 태클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은 나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도 이만큼 소진해도 심소명 선수는 또 생산하면 되죠. 그렇죠. 네. 일단은 유닛 소비시키면서 멀티 들려가는 것이 심소명 선수의 제일 과제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들어와서 병력 없애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예. 이 앞마당 코멘트 센터가 파괴가 안 됐다면 안 들어갔겠죠. 예,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풍기 잡았다 싶으니까 좀 무리해 보여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개인전에서 올라가면서 2시 쪽에 해처리를 또 하나 추가로 가져가기 시작하는 심소명 선수. 야, 어쨌든 변형태 선수 공격은 해야 되고 유닛은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유닛도 많고 지름 넓어져만 가고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일단 방어라인 그렇죠. 저렇게 전진 방어라인 구축을 해놓고 앞마당 돌려가면서 유닛 모아서 한 방에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어정쩡하게 단방씩 나갔다가 그 유닛들 다 죽으면 또 그만큼 손해거든요. 네, 하지만 심소명 선수가 나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수 멀티를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는 적어도 두 군데에서 자원을 동시에 채취를 해야 그리고 또 본진 쪽 자원 떨어져 갈 때쯤 추가 멀티를 가져가야 좀 물량 싸움에서 되고는 하는데 지금은 좀 추가 멀티를 가져가기 좀 힘들죠, 테란이. 자,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건설을 했고 네. 네, 다시 그쪽 SB들이 옮겨갔습니다. 네. 추가 멀티를 가져가고 자원 채취해서 그 자원으로 무언가를 뭐 생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자, 변형태 선수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 나오면 집어넣고 있는 심소명 선수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영역은 하나씩 하나씩 넓어져갑니다. 5. 변형태 선수의 그 드랍십을 이용한 견제가 전혀 없고 뭐 지금 방어도 잘 했지만요. 네.
분명히 드랍십으로 한 멀티 두 군데 정도의 드론을 좀 잡아준다면 가능성이 떠들어 나오니까 떠다벼듭니다, 심세현 선수가. 그러면 탱크는 안쪽에 있어요? 예, 손해 볼 것 같은데요. 탱크는 어느 안쪽에 다리, 다리 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와, 이 위치는 자리는 바뀌었지만 예전에 서지훈 선수가 플러스팀의 박성준 선수를 상대로 역전할 때 예. 그때 그 시리즈 모드된 탱크 위치거든요. 한번 더 예. 머린 추가하면서 나가고 지금은 심소명 선수가 멀티하고 하이브테크 확보하느라고 유닛 어느 정도 안 뽑았거든요. 예. 테라리스크 개발.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나가서 만약에 이 병력 싸움에서 탱크 반 이상 살리고 예, 머린 살리게 된다면 앞마당 밀고 그 다음에 다른 확장기지 미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안 좋게 싸웠어요. 예. 자, 공협이 완성되어 있는 변형태 선수의 병력 그리고 심소명 선수 공협 방역. 분명히 테란의 멀티 두 번 파괴시켰고 유리에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같은데 또 히드라 러커를 잡아내는 또 테란의 그 팩토리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팩토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형태 선수는 시간이 더 끌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또 무리해서 가기에는 네, 예. 추가 물량 확보에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 하나 잡혔습니다. 이쪽에서 지원 사격을 해줄 탱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심소명 선수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 탱크들을 조금은 좀 무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울트라리스크가 나왔을 때 좀 싸우라거나. 아, 이거 뭡니까? 눈을 가리게 되는 변형태 선수. 이거 스캔 두 번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아, 디펜시브 매트릭스 한 번도. 예, 그게 아쉽네요. 탱크를 치고. 워커버로도 탱크 순식간에. 그런 거 환상이네요. 예, 탱크들이. 살아남질 못했습니다. 예, 머린들은 조금은 전방 배치해 놓고 뒤에서 탱크들이 기다려주는 예, 그런 플레이를 좀 했어야 되는데요. 자, 변형태 선수 작은 어떤 그 실수들이 겹치면서 또다시 병력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와, 마지막 찬스. 지지. 변형태 선수 1라운드 지지 선언. 먼저 심소명 선수가 1라운드 경기 자신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네, 변형태 선수 긴장을 한 것일까요? 네, 좀 뭐 당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앞마당 쪽으로 그 들이닥쳤을 때 처음에 들이닥쳤을 때 예, 커맨드 센터를 띄우지도 못하고 예, 그대로 파괴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살펴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네. 예, 앞마당 쪽을 좀 살리는 예, 그런 그 운영을 해줬으면은 변형태 선수가 아, 후반부에 힘을 받으면서 투팩토리 탱크 예, 꾸준하게 생산해서 네. 이 심소명 선수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는데 앞마당을 지속적으로 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원 차이가 좀 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닛 자신이 생각보다 유닛을 많이 못 모으고 또 업그레이드도 뒤지고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예, 변형태 선수는 좀 이기긴 이겼지만 아,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커맨 선수를 두 번이나 그렇죠. 부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센터 지역에서 한번 밀려났던 걸 생각해 보면요. 네. 자, 유진호 코치가 이 심소명 선수의 어깨를 툭툭 치고 있네요. 예. 자, 심소명 선수 1라운드 거스 경기를, 이겨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2조의, 변형태 선수와 심소명 선수와 1라운드 경기는 심소명 선수 1대5로 앞서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2라운드에서 심소명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심소명 선수가 6차 마이너 미시 게임 스타리그의 마이너 리거가 되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경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